네, 4.10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. 각 정당마다 총선 본선 레이스에 출전할 선수들을 결정하느라 분주한데요. 국민의힘 후보자 상황 정리합니다. 이상범 기자입니다. 국민의힘은 19일 현재 서울 지역에 총 20명을 단수 공천했습니다. 먼저 후보가 확정된 자치구는 광진, 구로, 용산, 동작, 도봉구입니다. 광진구는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오신환 전 국회의원이 갑을 총선 주자로 나섭니다. 구로구는 호준석 전 YTN 앵커와 태영호 현 국회의원이 당의 선택을 받고 선거 체제로 돌입했습니다. 동작구는 장진영 서울시당 대변인과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, 도봉구는 김재섭, 김선동 예비후보가 공천장을 손에 넣었습니다.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은 용산구에서 총선 레이스를 준비합니다.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면면도 눈에 띕니다. 현역은 이용우, 배현진, 조은혜 의원이, 금배지 경험이 있는 이재영, 김경진, 구상천 전 의원도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. 중랑구을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, 송파구가 박종훈 전 TV조선 앵커 등도 예선 없이 본선에 안착했습니다. 경선을 치를 선거구는 7곳입니다. 그 가운데 강동구 갑은 현직 국회의원과 당직자가 맞붙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. 그외 금천구와 성북구 갑을 등은 양자 대결을 펼치고, 양천구 갑 선거구는 3인 경선을 치릅니다. 국민의힘 후보자 면접 심사는 지난 17일로 마무리됐습니다. 서울 지역 선거구는 총 49곳, 남은 29곳의 단수 공천과 경선 지역은 오는 22일 전후로 대거 발표될 예정입니다.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.